안녕하세요, 수아트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스타워즈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혹시 스타워즈 시리즈 첫 영화가 언제 개봉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10년 전, 20년 전도 아닌 무려 40년 전, 정확히 1977년 미국에서 총 9편의 시리즈 중 첫 번째 영상, 새로운 희망이 개봉을 했습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은 이 영화가 흥행에 부정적이라고 하여 개봉할 당시 집에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1977년, 78년, 80년 세 편의 시리즈가 개봉된 후 스타워즈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시퀄 3부작 마지막 편이자 전체 스타워즈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 대한 평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극장에서 나오면서 이 영화에 대해 호평을 하는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타워즈라는 영화는 스타워즈라는 틀 안에서 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각의 영화들은 영화 속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 안에서 해석하면서 영화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타워즈의 첫 각본은 197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스타워즈 세계관이 만들어질 때 조지 루카스 감독은 일본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 갖다 넣었습니다. 그 예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광선포 한 방에 행성 전체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대우주시대에 기와 칼로 싸우는 사람이 전 우주의 희망이라니, 2020년대에 개봉한 영화라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설정과 디자인, 구성, 연출 방법, 스토리, 우연성 등등 오래전에 스타워즈 영화의 역사를 계승하다 보니 당연히 지금의 감각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그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호평이 아닌 정말 잘 만들어진 스타워즈 영화였습니다. 미국은 건국 신화가 없죠. 하지만 그의 버금가는 스타워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이 영화가 전설이 되었을까요? 우선 요즘 디즈니 영화에서조차 탈피하려고 하는 성과 악의 대결이 분명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스타워즈는 요즘 마블의 엔드게임처럼 대규모 전쟁 장면보다는 소수의 선악 대결, 주로 1대1로 싸우는 장면이 더 메인 장면으로 보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스타워즈의 전개는 미국 근대 개척사를 다룬 서부 영화와 비슷합니다. 광활한 우주를 날아다니며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가고 무법지대에서 강자만이 살아남으며 그 속에서 외로운 떠돌이 장고와 같은 총잡이격인 제다이가 악을 물리치고 약자를 보호하며 질서를 유지합니다. 바로 서부 개척시대의 향수와 동양의 이국적인 문화가 결합한 당시로서 최첨단 기술이 사용된 SF영화, 그것이 바로 스타워즈입니다. 이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는 빤한 전개와 복선, 갑작스러운 카일로렌의 전향, 한창만으로도 웬만한 별 하나쯤 식민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스타 디스트로이어와 전함들의 무기력함, 호평을 할라치면 많은 단점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크 스카이워커가 사막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저 멀리 지평선 위에 지고 있는 붉은 두 개의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먼 미래에 저항군이 이기는 역사적인 날을 예견했을까? 많은 호평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과 오래전에 봐왔던 스타워즈 영화의 여러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그림은 스타워즈의 악의 축인 다크사이드 포스의 숭배자인 시스를 물리치고 우주의 평화와 균형을 가져온 마지막 제다이 레이 역을 맡은 데이지 리드리를 그렸습니다. 레이도 그때 루크가 본 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